2023년 4월 5일 실시 재보궐선거.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투표, 꼭 참여해주세요.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미리 투표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. 투표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되어 선거가 진행되는 점인데요. 우리 동네에서 투표할 때에는 관내 선거인이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때에는 관외 선거인입니다. 관내, 관외는 투표 안내요원이 잘 안내할 예정이니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먼저 관내 투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. 투표 절차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.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관외 투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. 투표 절차는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.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사전투표소에는 두 개의 투표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. 관내 사전투표함과 회송용 봉투를 넣는 관외 사전투표함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